본인이 생각하는 잭스키스의 장점을 여섯 글자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은지원 씨, 지금 손가락으로 막 급하게 네. 세고 계신데 네. 넷이서도 가능. 네, 좋아요. 다음은 김재덕 씨. 함께 있으면 질. 뭐야? 질이요. 질? 네. 질은 되게 안 좋을 때 쓰는 건데. 아니, 저는 긍정적인 질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재진 씨가 네. 생각하는 잭스키스의 장점 여섯 글자는 무엇일까요? 아이돌 시조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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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장수원 씨. 나이감 못해요. 나이감 못해요. 네. 천물을 껴주냐. 좋았는데, 네. 이번 주 텐션 업 초대석 저희가 정말 많이 기다렸고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잭스키스와 함께 할게요. 잭스키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은정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잭스키스 김재덕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수현입니다. 네. 와. 아니, 볼륨에는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야, 저는 볼륨 하면 이번 누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했죠? 그 이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나오긴 했는데 나왔어요? 볼륨하면 이번 누나 이미지가 세서. 아, 아, 혹시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신 건가요? 이렇게 변한 이후에? 저는 최근에 왔었어요. 아, 최근에 네. 오셨었고요. 정수연 프로 할 때. 정수연 프로? 윤정수 형님. 아, 아, 네네. 아, 그 미스터 라디오에 네네네네. 아 나오셨었구나. 네. 어, 네. 볼륨 얼마 만이지? 몰라. 한 3-4년 된 것 같아요. 한 3-4년. 네. 3-4년 전에 왔었어요? 아, 그 재결합 하고 나서는 우리가 왔었나 보네요. 옆 스튜디오에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확실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영광입니다. 네. 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새 앨범이 나오고 스케줄이 보통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보통이에요. 보통인가요? 네, 뭐 일단 저희가 라디오를 많이 예전 활동할 때 안 해가지고 네네. 이번 활동할 때 라디오 좀 많이 하고 싶다고 아. 저희가 회사에 다 얘기를 해서 네네. 굉장히 라디오를 또 안 해봐갖고 이번 활동에 좀 많이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SNS로 은시스터님이 오빠들 어쩜 그렇게 미모가 대단하신가요? 매번 잘생김으로 팬들 마음 놀래키시니 진정할 틈이 없네요. 제 눈엔 오빠들이 매년 리즈 갱신하는 것 같은데 오빠들은 스스로 언제가 가장 리즈였다고 생각하세요? 활동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재진 씨, 언제가 가장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으세요? 지금?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대답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네네. 저는 저기 막 갓 태어났을 때가 아닌가. 아, 신생아 시절이 가장 네, 리즈였다. 네, 네. 지금도 리즈 시절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재진이 형 개인적으로 네. 생각에 학원 벽업 할 때 한쪽 눈 가렸을 때가 리즈이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을 해. 네. 네, 네. 네, 재진이가 또 저렇게 나오니까 저의 리즈 시절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었나라는 아,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고 싶네요. 또 봤네. 태아 시절 때가 리즈였다 해주셨고 은지원 씨는 라디오도 못하겠다 이제.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그만하자. 지금 뭐 빵빵 터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힘들어. 네. 일단 저는 터졌습니다. 네. 아유, 네. 지금 문자로도 네. 잭스키스 반겨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은지원 씨부터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앞에 김성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와우,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반가워요, 잭키 오빠들 하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 향해서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잭스키스 우리 네 분이 함께 해주시는 이 자리에 또 오픈 스튜디오에 네. 직접 팬분들이 엄청 많이 와 계세요. 네, 네 분을 네. 만나보러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밖에 엄청 추울 텐데 진짜. 그렇죠.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네,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네, 네. 추우시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네. 이렇게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네. 이렇게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또 찍으시려고 이렇게 많이 또 보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헤드폰을 쓰면 바깥 소리도 들린대요. 아, 네. 아, 못 들으셨군요. 네. 저희 바깥의 소리가 네. 지금 다시 또 연결이 됐는데 이걸 연결했다가 껐다 하는 거죠? 아, 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데 들리는군요. 예. 네, 네. 이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예. 안 추워요? 네! 와, 이거 어떻게 대화가 돼? 대화가 돼. 대화가 됩니다. 한번 헤드폰을 껴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분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바깥에서 보고도 계시고 듣고도 계세요. 네. 지금 절반은 춥다고 해주신 것 같고 절반은 안 춥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네, 감기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시다고. 감기는 괜찮냐고요? 네. 혹시 감기 안 걸리셨나요? 감기 안부를 물은 거죠? 감기한테 안부를. 네. 네. 아유, 네, 재밌습니다. 아, 제 개그 코드인 것 같은데. 네. 솔로몽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제키 네 분 모두 요즘 건강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죠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건강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저희 건강해요. 예, 감기도 걸린 멤버도 없고. 네. 그렇죠. 희한하게 감기가 저는 걸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딱 이렇게 라이브 하는 무대 이제 첫 방 저희 음악 방송 전에 딱 나가지고. 그 전까지 계속 코맹맹 소리 나다가. 아, 천만 다행이네요. 네. 네. 저희 희한하게. 제 멤버들이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좀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절대 병원 안 간다고. 끝까지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겨낼 수 있다고. 한 번 또 감기 때문에 뭐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본 적 없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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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40일 만에 이겨내셨습니다. 아, 골골골골 이렇게 40일 동안 앓으셨구나. 그럼 민간요법으로 그렇죠.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렇죠. 면역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저는 제 몸으로 납니다. 아, 그렇게 40일 동안. 그래도 다행히 첫 라이브 전에 완쾌가 되셔서.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네. 네. 뭐 희한하게 또 딱 나가지고 첫 방송을 무사히 마쳤죠. 네, 다행이네요. 아니, 이슬아님께서 제키 오빠들 오늘 저녁 뭐 드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혹시 네 분이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오늘 스케줄이... 오늘 첫 스케줄이에요 이게. 네. 아, 오늘 이 밤에 네. 네. 혹시 그럼 각자 어떤 거 드시고 오셨을까요? 저는 네. 참치김밥 먹었어요. 아, 참치김밥. 저도 신촌에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저녁을 못 먹었는데 네. 오자마자 재진이 형이 남았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남은 게 아니라 새 거였어. 대본 보면서 한 세네 개 먹었어요. 아, 먹다 남은 참치김밥. 아니, 새 걸로, 새 걸로 챙겨 먹은 거를. 네, 네. 먹었어요. 아, 새 걸로 또 챙겨 주셨구나. 참 좋네요. 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바나나 먹고 왔습니다. 아, 혹시 뭐 요즘 운동하세요? 아니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바나나 왜 먹는 거야, 진짜? 어떤 뭐 이게 몸이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나만의 체중 관리. 네, 어쨌든 아, 네. 또 화면에 또 어쨌든 예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나만의 자기 관리. 네. 뾰로로롱. 아, 진짜 관리를 잘하시네요. 또 지원 씨는 뭘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지방 많은 탕수육이랑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셨겠다. 제일 든든하게 맞습니다. 드시고 오셨네요. 아, 그럼요. 그러네요. 네,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죠? 요즘 스케줄도 그렇죠. 많으신데. 7868님이 한디님 안녕하세요. 제키 오빠들 나온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희 오빠들이 다소 티격태격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아직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나신 네, 상황이기 처음 때문에.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잭스키스에게 궁금한 질문, 미션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장스윗이라는 네? 별명을 갖고 계신 수원 씨가 아주 스윗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멤버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장스윗. 아닐걸요? 아닐걸요. 아, 네. 아니에요? 네. 헛웃음이 좀 나오네요. 엄청 싫어할 거예요. 네.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네. 이제 멤버들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스타일이고 네. 또 이렇게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달달하게 예, 달달하게 또 일단 눈빛 자체가 네. 팬들을 이렇게 보는 눈빛이 굉장히 이렇게
스윗하다고. 네. 오늘 굉장히 의상도 굉장히 스윗하게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이스크림 같아요. 네. 민트 초코니? 네, 민트 초코로.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화사해졌네요 오늘은. 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이번 신곡이 그야말로 잭 스윗, 잭스키스의 당도 높은 스윗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또 All for You. All for you. 네. All for you. 아니 보통 그룹에는 곡 설명을 담당하는 멤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멤버마다 이제 뭐 곡을 쓰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예를 네네. 들면 그 친구가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희는 작곡가가 썼기 때문에 모셔와야 될 텐데. 전화 인터뷰 할까요? 네. 전화 인터뷰는 못 하니까. 네. 뭐. 혹시 이 All for You 어떤 앨범일까요? All for You는 네. 이제 90년대 감성의 R&B 스타일의 곡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사실 뭐 그냥 잭스키스 노래예요. 그냥 이게 그냥 저는 잭스키스의 어떻게 보면은 발라드 곡이 아닌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옛날 감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뭐 저희한테는 옛날 감성이라기보다 그냥 저희 감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스탠드 마이크로 안무를 하시는데 네. 이 스탠드 마이크가 특별 주문 제작한 또 스탠드 마이크라면서요? 그쵸 이제 네. 저희 안무가 어떻게 보면 스탠드 마이크를 활용한 안무인데 그 스탠드 마이크가 어떠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네. 어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듀엣으로 춤을 추는 듯한 연출을 한 거라서 네. 마이크를 스탠드 마이크가 아닌 또한 대상으로 하게끔 저희가 좀 꾸며봤어요. 네. 그럼 이 마이크가 좀 무겁나요? 아니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더 가벼웠어요. 네, 연습할 때보다. 그래요? 네. 네. 저희가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잭 스윗, 잭스키스의 All For You. 잭스키스의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K7734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 김영은님은 All For You 진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혁선님이 행님들 노래 너무 좋아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고 김샛별님은 책임지세요 내 고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진짜 포근하고 따뜻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잭스키스의 All For You 듣고 오셨고요. SNS로 All For You4155님이 우리 오빠들 서로 오글오글한 거 못 참거든요. 네. 진지하게 서로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옆에 있어서 좋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투닥투닥 제키는 많이 봐서 오글오글 제키가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네. 또 오글오글 하시겠지만서도 팬분들이 보고 싶다면 또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그죠? 네. 다들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신 것 같은 거 기분 탓이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러면 한번 제덕 씨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 옆에 있는 멤버에게 누구야? 고마워. 이러이러해서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세상 사랑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지원이 형한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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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형. 아, 뭐 또 음악 너무 고마워. 미치겠다. 음악 나오는 거 어떡해. 나는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형의 매력에 이끌렸어. 아 진실되게 하려잖아요. 진지하게. 그리고 우린 함께 다녔지. 23년 동안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항상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네. 형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앞으로도 늘 함께 해줘. 알겠지? 와 이렇게 잘하시면서요. 형, 나는 형이 참 좋아. 와, 감사합니다. 지금 얼굴을 가리면서 거의 지금 의자를 뒤로 쭉 미루셨는데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편지 낭독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짧게 하는 건데 이렇게 길게 진지하게.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지원 씨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나갑니다. 이게 나오면은 나와 자동적으로. 소나. 일단 소나 고맙다. 요즘 네가 나와 술자리를 피해줘서 나는 네 덕에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앞으로 다시는 같이 술 먹지 말자. 난 그래서 난 네가 참 좋다. 이거 다정하게 한 얘기 맞죠? 그럼요. 저의 건강을 얼마나 챙겨주는 거예요. 건강을 네. 이렇게 술자리 피해주는 걸로 챙겨줬다. 이런 고마움을 전해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수원 씨의 한번 고마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한숨부터 시작하면 어떡해요. 아니 재진이 형 이름부터 불러 빨리. 이거 울컥하신 것 같은데. 네, 재진이 형 울지 마. 항상 고마워. 굳이 사다 달라고도 안 한 김밥 매 끼니마다 자기 먹고 사면서 넉넉하게 사는 거 남는 거 나한테 주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모르는 사람 주는 거 아니고 나 챙겨서 꼭 주니까 형 덕분에 그래도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마워. 내일도 부탁해 형. 훈훈하다. 진짜 이건 훈훈했다. 네. 그죠. 사실 먹는 거 챙겨주는 사람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죠. 네. 네. 그게 진짜 식구죠. 그러니까요. 맞아. 같이 밥 먹는 사이. 그럼요. 한문 잘하시네. 먹을 식 입구. 네, 맞습니다. 참나. 갑자기. 아니 왜냐면 듣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식구가 과연 무슨 한자어일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 깔아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진이 형 이제. 네. 재진 씨의. 재진이 형. 재덕이 형. 재덕아 고마워. 재덕이의 눈빛 고마워. 그리고 너의 얼굴 고맙고 너의 웃음소리 고마워. 그리고 너의 몸매 고마워. 아 뭐 랭보 같아. 너의 손짓 그것도 고마워. 그래서 난 네가 참 좋아. 아 이거 뻔뻔하다. 뻔뻔해. 와 저희 이렇게 굉장히 달달하게 저희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23년 동안 쌓인 미운정, 고운정으로 현실 형제 케미를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음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누가 이렇게 고음을 내주셨죠? 네. 저 화음산 줄 알았는데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네. 깜짝이야. 아니 올해가 데뷔 23주년. 정말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네. 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23주년을 맞이한다는 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플렉스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23년 동안 나 참 잘해왔다. 대단하다. 오늘따라 왜 이런 것만 훈훈하게, 네, 따숩게. 네. 자화자찬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칭찬 한마디. 자, 이번에는 수원 씨부터 해볼까요? 뭐요? 네. 아, 저 자신에게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뭔가 23년 동안 네, 나 참 잘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짧게. 네. 그냥 23년 동안 많은 악플을 봐오면서도 정신이 나가지 않는 멘탈을 잡고 여태까지 활동했던 게 그나마 좀 네. 네,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타.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방금 나갔는데 멘탈 안 방금,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정말 진솔된 정말 아니, 자기 칭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재진 씨 들어볼까요? 저요? 네. 저 이재진에게 23년 동안 네.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참 대단하고 잘해왔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네, 칭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재덕 씨. 네. 네. 오늘도 재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참 칭찬해.
아, 오늘도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씨. 저도 제덕이랑 비슷한 건데 네. 뭐 다른 거보다 일단 23년 동안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전입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이 바닥 잘 버텼다라는 생각 듭니다. 칭찬해. 네. 어, 칭찬 타임 네, 정말 훈훈했습니다. 어, 칭찬 다 대단한 플렉스.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김나연 씨가 오빠들 처음이 어렵지 이렇게 앞으로도 훈훈 키스해요. 오늘이 제일 재밌당 하셨어요. 아, 훈훈 잭스 키스를 훈훈 키스라고 아, 하나 봐요. 네. 아, 네. 김마리아님은 파트 배분은 어떻게 하시고 싸우시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어, 진짜 파트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각자 자기 그 목소리들이 너무 개성이 뚜렷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드러운 부분들은 우리 네 명 중에서 장수원 씨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받쳐주는 타입이고 네. 힘 있고 뭐 이런 좀 센 노래들은 재진이나 전화 뭐 하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좀 밝고 활기찬 느낌의 그런 곡들은 또 제덕이가 또 이렇게 해주고 해서 아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싸울 일이 없겠네요 파트 거의요. 때문에 이거 딱 곡을 받아보면 네. 이건 누구 거네라고 딱 압니다. 아, 딱 이렇게 보면 답이 네. 나오는구나. 네. 네. 김영은님께서 제키 광고 찍자요 섭외 오는 거 없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분이 또 광고를 같이 찍으시면 좋을 텐데. 아, 저희가 지금까지 안 찍은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섭외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섭외 들어오면 다 찍는데 네,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아, 우리 광고주님들 듣고 계시다면 우리 제키 네 분과 함께 네, 광고 네,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추진해 주세요. 네. 뭐든지 합니다. 네. 뭐든지 한다고 하신다니. 네. 네. 3837님께서 멤버들끼리 술도 마시고 회식도 하나요? 주량이 제일 센 멤버, 많이 마셔도 멀쩡한 멤버 누구예요? 이렇게 궁금해하셨어요. 주량이 제일 센 멤버는 재진이 같아요 아무래도. 재진이 같고 네. 약간 술자리에서 밑장 빼는 스타일은 장수원 씨 같고. 무슨 소리예요? 아, 무슨 소리니? 아, 맞잖아요 솔직히. 네? 엄청 먹어요. 깨짝깨짝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언샷할 때. 밥도 깨작깨작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섯 끼 먹는 것처럼 술도 그렇게 먹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네. 제덕이가 제일 약한가? 아닌가? 술은 제일 약하죠 제덕이 형이. 근데 좀 오래 가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아. 저희 멤버들 다 이렇게 보통 같이 마시면 거의 네. 뭐 거의 끝까지 마시는 것 같아요. 거의 장타로 마시죠. 저는 딱 마시면. 중간. 어. 네. 다들 거의 기억을 잃을 때가 많아가지고. 다 같이 기억을 잃을 때가 좀 많다고. 네. 그렇죠. 네. 7568님은 수록곡 안무 연습 영상 찍어서 올려주실 생각 없나요? 올포유도 너무 좋지만 다른 수록곡도 너무 궁금해요 아, 하셨는데 아, 저희도 마음은 네. 굴뚝 같은데 네. 안무 영상 찍어서 올리면 안무팀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아마. 아, 그 안무를 하고 있는 게 잭스키스보다 네. 저희 모습은 별로 안 보이고 안무팀들만 보일까 봐. 예.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저희도 항상 찍어서 올릴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냥 저희는 약간 좀 무대 체질인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무대에 있는 잭스키스의 모습을 봐달라 맞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번 앨범에 총 다섯 곡이 들어있죠. 네. 앞에서 타이틀곡 All For You는 들었고 또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잭스키스의 앨범 트랙 털기. 아 빠밤. 내가 빠밤 하려 했는데 있네요. 네. 빠밤이. 빠밤? 이 빠밤은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천재야. 기가 막히죠. 저작권 있나요? 저작권 이거? 있으면 아마 떼돈 벌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근데 안타깝게 저작권 아, 없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네. 그게 몇 초 이상인데. 너무 짧아서. 네, 너무 짧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너의 꿈 너와 함께 주던 춤 아련하고 포근했던 너의 붐 뜨거운 숨 살짝 웃고 있던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2번 트랙의 꿈이란 곡이네요. 제덕 씨, 이 네. 노래의 매력은 뭘까요? 네 분의 보컬, 가사, 아니면 멜로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일단은 편곡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네. 아무래도 네 명의 보컬이 잘 어우러진 노래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몽환적이고 또 아련한 어떤 그런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네요. 지원 씨, 네. 앞으로 잭스키스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냥 저는 이제 제키가 매번 앨범 낼 때마다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좀 뭔가 트렌디함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은 저희만의 개성을 계속 살리고 가야 되나 그런 건데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좀 확고하게 느꼈던 게 그냥 뭔가 트렌디한 것만 쫓아가는 것보다 저희 잭스키스 색깔을 좀 꾸준히 이어가서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제키 노래다 라고 딱 각인될 때까지 열심히 제키 음악을 하는 거 네. 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트랙 넘어가 볼게요. 변해졌어 다 잊었어 네가 빠진 내 품에 딴 여자 끼워놓고 입을 맞추며 내 입술에 묻어있던 널 씻어내는 곡은 의미 없어라는 노래고요. 3번 트랙 수록곡입니다. 수원 씨, 네? 뭐가 의미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말 그대로 다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뭐 아둥바둥 살지 말자는 건가? 다 의미 없다. 네, 네, 부질없다. 부질없다는 거죠. 네. 그런 모든 걸 네. 함축한 의미 맞아요. 없어라는. 네, 이 노래를 가장 수원이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의미 없는 애예요. 맞아요. 아니, 의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의미 없죠. 와, 근데 딱 여기 있네요. 와, 신기하게도. 야, 의미 없는 아이고. 사람이 없는데 여기 네. 있다니. 아, 물고 뜯기가 이제 시작됐나 봐요. 아, 재진 씨. 네. 잭스키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아무래도 팬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네. 아무래도 팬 때문에 팬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재진 씨가 유독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네. 팬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더라고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럼 가장 의미 있는 건 팬 여러분이다 네. 해주셨고 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털어볼 트랙은 몇 번일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4번 트랙의 제자리입니다. 네. 지원 씨, 이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전형적인 댄스죠. 저희 잭스키스 이번 미니 앨범 중에서 가장 뭐 빠르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트랙 중에 한 곡이고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밝고 편곡적으로 이렇게 좀 들으시면 밝고 신나는 느낌의 곡이지만 가사는 또 반대로 굉장히 슬픈 내용을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잭스키스의 앨범 트랙 털기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왜 보통 앨범 나오면 타이틀곡을 제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록곡들은 오랜만에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매일 앨범 전체 듣기로 들으시나요? 저희 뭐 녹음하면서 화도 들어가지고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요. 네. 평상시에도 많이. 그렇죠. 네. 최근에도 이제 네.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무대도 올라야 되고 하니까 평소에도 좀 듣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좀 듣는 편이기는 해요. 방금 앨범 트랙 털기에서 들어본 세 곡 중에 한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타이틀곡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본 곡 중에 네 아. 방금 앨범 네. 트랙 털기에서 털기에서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의미 없는... 좋을지 아 그러면 잭스키스의 의미 없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잭스키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요? 네 방금 잭스키스의 의미 없어 듣고 오셨는데요. 네. 아유 네. 참 또 질문들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네요. 6371님께서 응원법 찍어 올려줄 생각은 없나요? 응원법이요? 요즘은 응원법 영상도 많이 올리시던데 했는데 혹시 아이유 씨의 블루밍 응원법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응원법을 찍어서 올린다는 게 팬분들이 아니면 저희가 찍어서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직접 가수 여러분들이 우리 노래 틀어놓고 우리가 네. 맞춰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네. 만드는 와 별게 다 있네 진짜 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왜 콘서트 가면 떼창을 하는 그 타이밍 때 네. 응원법 부분들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럼 수원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저봐 저한테 좋아, 물어보시면 좋아. 다 의미 없다고 대답을 하는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네, 수원이가 네. 이러면 뭐 안녕 하면은 해봐, 형이 한번 불러줘봐 안녕 안녕 이거잖아 맞아, 맞아. 안녕 장수 맞아, 이런 맞아. 거를 우리가 찍어놓는 거야 그러면 안녕 음악 틀어놓고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그게 그래. 음악 틀어놓고 이제 뭐 이렇게 팬분들이 중간에 해주시는 그 응원 구호들을 직접 이렇게 입 밖으로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보통 이제 응원하시기를 원하니까. 네. 근데 그게 굳이 크게 안 하셔도 그냥 말하듯이 해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요즘에 음악 방송이 아쉽게도 지금 네. 네. 방청객이 없이 이제 네. 요즘 바이러스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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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가요? 아유, 그럼 그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죠? 뭐, 네. 아,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뭐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아, 모르셨다면. 몰랐어요. 이런 게. 아,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이거를 찍어서 올리는 건지를 네. 몰랐어요. 요즘 굉장히 이런 게 응원법을 가수가 그러면 팬들한테 정해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응원해라라고. 맞아요. 저는 그건 너무 강압적이고 네, 저도 팬들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강제적인 건 좀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잭스키스 스타일이 아닌가요? 아, 우리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팬들은 팬들만의 자유를 이렇게 응원을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럼요. 네,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그럼 잠시 여기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잭스키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가영님께서 네, 오빠 응원법 이미 회사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회사에서 알려주고 있대요. 잭스키스의 응원법이 있는 거죠. 아, 회사에서는 이미 알려주고 있구나. 누가 만들었대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죠? K4801님이 콘서트 그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꼭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희가 콘서트가 3월 6, 7, 8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조금 추이를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속사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어쨌든 팬들 오시는 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안 좋으니까 맞아요. 네, 지금 조금 추이를 보고 아무래도 아마도 이제 공지가 이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얼른 빨리 이 신종 코로나가 네. 빨리 잠잠해지고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네. 미리 백신을 제가 좀 개발을 했으면은 아무도 안 웃으시세요. 그게 되게 웃긴데. 이게 웃긴 거예요? 아니 뭔가 저도 너무 상상 바뀌잖아요. 저도 이런 헛소리에 대한 백신을 나도 빨리 개발을 했었으면 나도 아니 상상도 헛소리에 대한 얘한테 얘는 진짜 다 의미 없다 진짜. 진짜 시작된 거야? 제덕이 형. 제덕이 형. 아, 네. 아니 네. 오늘 이렇게 또 잭스키스 네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벌써 이렇게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재미는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게 라디오가 네. 참 문제예요. 왜요? 네, 뭐 하려고 하면 끝나. 아, 네. 네. 그럼 혹시 다음번에 조금 더 길게 어떻게
네. 저희는 항상 두 시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아. 이제 슬슬 이제 재밌어지려고 하면은. 네. 그럼요. 저는 막 개인 채널에서 막 10시간씩 라이브 때리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라이브 때린다고요? 때리는 게. 그럼요. 아니. 아니,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게임은 때려도 되고. 아, 그럼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분들, 그리고 볼륨 가족분들께 한 분씩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덕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역사가 깊은 네 볼륨을 옆에 나와서 네. 아, 몇 년째요 이거? 저희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제키보다 아마 더 오래된 프로로 알고 있는데 30년 된 것 같아 여기 프로. 네, 이렇게 또 변함없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팬분들께는 일단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건강 감기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그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출마예요? 네.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뭐 훈신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네. 좋았습니다. 자, 지원 씨. 아,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시네요. 지원 씨. 감사합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누구는 호의적으로 해주셔야죠. 그렇지. 아, 시간 배분하면서 멘트를 하셔야죠. 뒤에 저희 인사도 못하네. 네. 교인 줄 알고 지금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지원 씨 인사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분씩. 네, 오랜만에 저희 또 네 명이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낸 앨범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All for you,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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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원 씨요. 텐션 업초대석인데 사실 텐션이 많이 업되지 못하게 드린 것 같아서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업이 안 돼 네 멘트 진짜 많이 업됐어 네. 많이 업 네. 다음에 불러주면 네. 다시 진짜 텐션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나와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진입니다. 네. 네. 한 시간 동안 즐거웠고요. 네, 네. 저희가 가더라도 계속 채널 고정해서 라디오 쭉 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네 분 보내드리면서 앨범 마지막 트랙에 하늘을 걸어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 들으면 전곡을 다 듣게 되는 거네요. 아, 진짜 좋은 프로네요. 우리 잭스키스 오랜만에 발표한 앨범인 만큼 많은 사랑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